프로축구 K리그 1 강원FC의 양민혁이 한국인 선수로는 역대 세 번째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했습니다. 강원FC는 유튜브 생중계로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한국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진출은 18번째입니다. 이에 따라 양민혁은 이영표와 손흥민에 이어 한국인 선수로는 세 번째로 토트넘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. 특히 손흥민이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시기에 입단하게 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. 2006년생인 양민혁은 올해 강원에서 준프로 신분으로 데뷔해 돌풍을 일으키며 지난달엔 정식 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.